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지금 오늘 100일 취임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전반적인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기 뭐 지지율이 어떻다 저렇다 어쩌다 뭐 이거는 뭐 워낙 많이 접해 보고 계셔서 20% 지금 지지율이잖아요.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ARS 조사는 이제 뭐30% 해보겠다는 조사 결과도 좀 나오고 있고 되게 이제 그런 낮은 지지율 상태인데 무엇보다는 이제 매우 비판적인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거의 60%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전면적인 쇄신을 하지 않고서는 40%를 돌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면 상당 기간 이30% 내외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뭐 기자회견도 했지만 오늘 이제 기자회견 보면서도 본인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구나, 안으려 하는구나, 라는 걸 읽었어요. 예를 들면 이준석과의 껄끄러운 관계 문제도 그렇죠. 그다음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인적 쇄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로쇠로 일관했고요. 기자들도 좀 황당한 게,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물었어야 하거든요. 이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지지율을 까먹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게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도한 국정 개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어떤 기자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몸살이고 있구나, 기자들이. 그런 것도 좀 보게 됐고요. 저는 뭐 시종일관 이야기합니다만, 현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현 정권이 약체 정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발할 때부터 약체 정권이었어요. 최약체.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를 찍지 않았던 국민이 과반 이상이었습니다. 이재명 플러스 심상정 하면 50% 넘어가죠. 그리고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고요.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립감, 장악력이 캠프 내에서도 굉장히 셌고 또뭐 무속 논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소야대 국면이었고요.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정치 경험도 없기 때문에 리더가 상당히 뭐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밀어붙여서는 성공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경험이 없고 준비가 안돼 있고 근데 과반이 본인을 지지하지도 않았고 여소야대고 김건희 여사의 그립감이 강하면서 뭐 주변에서 이래저래 개입하는 현상들이 계속 있어왔고 그다음에 무속 논란도 여전히 지속됐고 김건희 여사의 또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등등의 의혹도 수사도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몸을 낮추고 국민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려고 하고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준비가 좀덜돼 있으니 시간을 좀 갖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일들을 했어야 하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일들만 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뻔뻔한 행보들을 했죠. 공정과 상식, 법치를 이야기하지만 가장 그런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들을 버젓이 하고 있고 제대로 반성이나 사과도 없었고 저는 법치 얘기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문제 안 된다는 식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법치 공정 상식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사람들한테 어떤 감동을 주거나 이러지 못한다는 거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거죠. 뻔뻔한 정권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 무엇보다 대통령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본인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 스스로가. 그냥 검찰총장 쉽게 너무너무 쉽게 됐고 검찰 그 중요 요직에 앉으면서 검찰은 뭐 상명하복의 조직이고 뭐 복잡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했고 뭐 이렇게 성과만 내면 됐고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생각했고 너무 그 단기간에 검찰총장으로 요직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리고 정권과 좀 맞서면서 대중적 인기를 한 몸에 받다 보니까 대통령도 굉장히 쉽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거죠. 국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 두 번째는 주변에 쓴소리 하는 사람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잘못 찍겠다가는 이 검찰 이 뭐랄까 검찰 조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뭐 자기 밑에 한동훈 장관이 있고 실질적으로 또 검찰 내부에 윤석열 대통령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들에 대해 쓴소리하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국정운영 평가가 낮은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은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면 영리하지 못한 게 집권 세력이 경제 능력이 없어. 윤석열은 누가 봐도. 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건 다 아는 얘기야. 네. 근데 공교롭게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고유가가 터졌고 그러면서 이제 고물가로 이어졌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경제 환경이 이렇게 닥쳤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잘 몰라. 그러면 오히려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어떻게 보면 위기운이 쌓였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고 민주당에 도움도 요청해서 이 거당적으로 거국적으로 이 문제를 좀 풀자 합심해서 해서 과거에 금무기 사태로 IMF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협치하고 통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야당 협조도 야당 협조도 받아내고. 국민적인 어떤 설득도 나서고 또 경제 전문가들 앞세워서 그래서 경제 어려움을 좀 극복하자 민생의 어려움을 좀 극복하자는 쪽으로 만약에 국정 기조를 잡았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졌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국민들도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있을 텐데 경제는 관심도 없고 뭐 정부가 해야 할 역할도 별로 없다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볼 때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판단했고 오직 전 정권 때려잡기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지우기, 이재명 때려잡기 여기에만 지금 몰입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너무 국정기조 방향도 잘못 잡고 리더가 너무 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사적인 어떤 국정계획도 과거에 이제 최순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해요. 최근에 3개월 그 윤석열 정권을 지켜보면서 가장 억울해할 만한 사람은 최순실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네. 정도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윤석열 정부의 근자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낮은 지지율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자감 대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그 이준석 문제를 푸는 것도 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권 내용이라는 건 분명히 악재잖아요. 그리고 지금 단기 해결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이런 상태 속에서 40% 지지율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사실상 분당 상태에 이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권은 사실상 분당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심리적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내용적인 두 개의 정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권은 철원 그리고 야당하고는 무조건 뭐 싸우려고 하고 저기 적폐청산 자기들 당했으니까 한번 본때를 보이겠다 이런 보복 심리가 있잖아요. 정치 보복성 수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말이죠. 전체 국민들 의사와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 의사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은 왜 지지율이 떨어졌느냐 물어보면 그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준석과 갈등이 심해져서 이준석이 문제다.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전 정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하고 적폐청산을 했어야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속도감 있게 못하고 있다. 이렇게 원인을 진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핵심 지지층들. 네. 거기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은. 이게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핵심 지지층, 얼마 남지 않은 핵심 지지층들이 그런 사고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국민들 인식하고 완전히 다르죠. 국민들은 윤석열 책임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능력도 없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 없고 태도나 자세도 너무나 오만하고 독선적이다. 내로남불이다. 태도 문제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 두 능력과 태도 문제 다 있는 거예요. 그다음 거기에 김건희, 그다음에 윤핵관, 이게 핵심이거든. 이준석보다도 이게 핵심인데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쉽게 이 국정 기조를 바꾸려고 안 할 거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전 정권 때리기를 계속하면서 적폐로 몰고 전 정권 이재명을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할 거고 그렇게 하면서 흔히 말해서 이제 집도끼들을 지키겠다 자기들 집도끼 지키면서 진보층을 코너로 몰겠다 그러면 중도층들이 아이 그래도 뭐 판단하지 않겠냐 그리고 아직 총선은 멀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실하게 사선 드라이브를 좀 걸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고 이준석 문제는 그 일단 뒤끝 있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새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말에 의하면 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껴안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준석 버리자. 차라리 그 층을 버리더라도 똘똘 뭉쳐서 남은 핵심 지지층이 뭉쳐서 하면 된다. 그리고 이준석을 대체할 만한 청년 리더 하나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박민영. 뭐 예, 그런 유해 몇 명 뭐 그 전에는 저기도 나왔었잖아요. 그 저기 행정관 하나 뭐 무슨 당 강기훈 그 사람도 그런 뭐 새벽당인가 뭐 미래 새벽당인가 새벽의 미래당인가 뭐 있잖아요. 그 권성동이 얘기했던 강기훈 행정관 거기도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그 텔레그램 문자의 메시지에 강기훈이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강기훈과 함께 그것도 이제 젊은 주자니까. 박민영은 그런 주자로 키우겠다는 것도 있지만 이준석과 가까운 사람을 좀 띄어내자.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다 차기 총선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준석은 누가 봐도 끈이 떨어졌단 말이야. 이준석 옆에 붙어 있으면 자기 총선 뺏지 못한다고. 이제 그런 현실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땡겨볼 수가 있는 거죠. 청와대가 너무 자리 보장할 테니까 여기서 경력 관리 잘해서 총선 도전해라. 지금 이준석한테 붙은다고 네가 남는 게 뭐 있느냐. 겨우 윤석열 대통령 성공시킨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네가 좀 뜨면 네가 뭐 이준석보다 못한 게 뭐냐. 이렇게 또 붙이겠을 수도 있을 테고요. 네. 그러면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스탠스가 어떻게 보면 뭐 전쟁을 선포했다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뭐 대통령이 뭐 얘기를 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그럴 용의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준석은 어떻게 될지 이준석은 어쨌든 자기 존재감을 계속 키우는 쪽으로 갈 거예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그 경찰 수사 부분이 오늘 이제 뭐 가처분 그 결과도 나올 텐데 기각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손 안 들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민의힘에서도 수순을 좀 밟았고요. 최고위원들 사퇴했냐 안 했냐 그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쟁점인데 지금 이제 입장 표명했죠. 배현진이나 몇 명들이 그러나 사퇴서를 제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법원 행태를 보면 의원직 사퇴도 비슷한데 뭔가 사퇴서가 문서로 제출되는 것을 인정할 거예요. 구두로 얘기한 것보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 불리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그거는 뭐 기각되더라도 경찰 수사에서 좀 문제가 혐의 없음이 드러나면 이준석으로서는 훨씬 자유롭게 더 세게 싸울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변수로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그 수사를 해보니 성상남 의혹이 상당 부분 뭐 소명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그 저 7억인가요? 그 투자 무마 했던 각서 관련해서 그 뭐랄까요? 그 저 김철근 정무실장 이 이준석 대표하고 모종의 그런 어떤 교감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무마하려고 하는 차원의 성상납 의혹을 뭐 이런 것을 경찰의 조사 결과를 밝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결과물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준석 대표한테 굉장히 치명사기죠. 사실 도덕적인 부분에서 피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지적하는 부분 중에 일리 있는 내용들은 꽤 있어요. 보수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엊그제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빼먹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개고기를 팔았다라고 시인한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이란 불량식품을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본인은 그 불량식품을 대중한테 파는 데에서 가장 앞장서서 팔았는데 그 부분에는 뼈저린 반성과 참회가 없어요. 내가 불량식품
파는 데 있어서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 그게 네. 자기가 앞장섰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 반성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첫째가. 두 번째는 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자기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그런데 윤리 징계위에서 결정했던 내용들 6개월 뭐 당원권 정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해명을 안 했어요. 자기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경찰 수사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도 없었고 그거와 관련된 징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게 드러나요. 근데 반면 가처분 문제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만큼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자신이 없는 거지. 그게 하나의 큰 게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는 해명이 없었어요. 자기 캥기는 게 많은 거지. 그다음에 아까 개구리 판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보수가 좀 바뀌려면 약자들을 보듬어 안 해야 한다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약자들 담론화해야 한다. 약자들 보호하고 뭐 차별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을 강조합니다. 본인 스스로. 근데 본인은 어떻게 했냐 이거. 남녀 문제에 있어서 젠더 갈라치기를 한 당사자잖아. 그 전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들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대했던 태도 많은 국민들이 똑똑히 알고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런 갈라치기 차별화에 있어서 정점에 서 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바른 말도 많이 하지만 자기에게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성하거나 이런 시인하는 자세를 안 보여요. 이준석도 굉장히 뻔뻔하고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는 거예요. 청년 정치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똑같아요. 윤석열도 똑같은 인간의 부류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아까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 이준석과 갈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피해 나가려고 한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근데 리더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나 이준석은 비슷한 이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뭐 혹시라도 창당을 할 저는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있던 경찰 수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 클리어되고 그리고 사실 유승민하고 이준석이 가까운 것 같지만 또 약간 다른 것도 있거든요. 크게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죠. 노선상. 근데 스타일상은 유승민하고 또 이준석은 스타일상 너무 달라요. 유승민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 자기가 반성할 때 좀 반성하는 그 태도로 좀 보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겸손한 태도도 좀 있고 이준석은 전혀 다른 스타일이죠. 노선적인 가치적인 측면만 좀 유사할 뿐이지. 그래서 과연 그런 사람들이 다 뭉쳐질 수 있을까?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신당 형태가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뭐 몇 개월 사이에 올해 내에 뭐 그런 조짐이 보일 가능성 없다. 오히려 안에서 계속 싸우면서 자기 존재감도 키워가고 세력도 넓혀가고 명분도 확보하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높아질 리가 없을 거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싸우면 그 안에서 내용이 더 심할 테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윤석열 정부를 좀 공경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 말을 들으라 오히려 얘기하고 그것을 듣지 않을 때는 그런 걸 명분으로 세력을 더 규합해서 뭐 신당 창당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지지율은 어떻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30% 내외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면 35 10%까지 확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니까 50대, 60대 이상이 좀 지지율이 그나마 있는 거잖아요. 다 떨어져 나갔는데 특히 70대 이상이 근데 최근에 이제 50 ARS 조사도 해보면 50대 중에서 월 남성, 50대 이상의 남성, 원래 이제 보수성에 강한 남성들, 50대 이상의 보수성에 강한 남성들이 약간 결집되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정권이 위태롭다. 조기에 이거 큰일 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조금 지금은 윤석열 좀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형성돼요. 그래서 10%대로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지난 수혜 과정에서의 문매를 맞았으니까요. 근데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고 일부는 조금 올라간 조사도 있었거든요. 몇 퍼센트라도. 그 이유는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50대 이상의 남성층 중에 그 원래 보수성향을 가진 분들이
조금 결집하고 있다. 좀 지켜보자. 그런 게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추세로 갈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뭐 기자회견도 뭐 다수의 시민들이 볼 때는 불만족스럽고 미흡하다고 평가했겠지만 원래 지지했던 분 중에 최근 이탈했던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분들 볼 때는 그래도 아이 뭐 좀 기자회견도 하고 뭐 보고 읽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던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는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 효과로 조금씩 작동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 30% 내외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이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탄핵 퇴진 뭐 이런 것을 뭐 전면에 내걸고 싸우는 분들도 지금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 원래 20% 지지율이 이게 한 3, 4개월 가면 심리적인 탄핵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주장해도 돼요. 원래 20%의 지지율이 한 4, 5개월, 3, 4개월 이렇게 지속이 되면 국민들이 마음속으로는 탄핵했다라고 주장해도 뭐 그걸 크게 비판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퇴진 탄핵 투쟁을 주장하는 분들은 뭐 지금 뭐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국민들이 탄핵이란 말 자체에 대한 좀 두려움이 물론 한번 해봤지만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약간의 거부정서를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거의 60%를 확실히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가지고 막 시비 거는 사람이 지금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논쟁이 되면 봐라 그럴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인 버림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얘기가 될 거니까 시비는 안 걸 텐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조목조목 좀 비판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국유 재산들도 다 민간에 지금 매각하려고 하잖아요. 멀쩡한 네. 건물들을 팔아헤치려고 하고 특혜 주는 거죠. 도둑질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행위들 하나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날카롭게 지금은 막 지적하고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뾰족한 칼날로 계속 공격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국정조사 추진해야죠. 오늘 이제 그 국정조사 추진한다고 요구서를 국회에서 제출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하고 소수정당 의원들, 기본소속당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합쳐서 요구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적 채용과 관련된 것들, 대통령실, 그다음에 뭐 공사와 관련해서 가까운 사람들 뭐 수주하는 것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권진법사도 있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람들 있고 대통령 뭐 친인척이 기용됐던 이거 망라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국정조사 들어가는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저기 아까 있던 저쪽에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과연 뭐냐? 그 아킬레스건의 핵심은 김건희다라고 보고 있고 그 김건희가 논문에 이러이러한 문제도 있고 도이치모터스도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네. 그것도 있지만 도와서는 우리가 조사해 보면 지금 있는 그 인적 그 인사 추천 그다음 국정 과도한 개입 요 부분이거든. 저희도 조사해 보면 이쪽이 제일 세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저 학력 저 논문 네. 최근에 논문 관련된 부분이 논문 관련된 부분이 두 번째 도이치모터스가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인사 개입. 국정 개입이죠. 과도한. 요 부분에 대한 가장 불만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탄핵 투쟁 뭐 퇴진 투쟁 어떤 형태로 투쟁을 하더라도 비판에 초점을 뭘로 둘 거냐. 이거는 이제 워낙 서울의 소리나 이런 어떤 집회 준비하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현명하게 대처하리라 봅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국정 조사의 내용과 함께 궤를 가는 게 또 시너지가 날 것 같다. 그리고 또 늘 하시는 게 이제 검찰 독재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네. 지금 싸워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내년 아무튼 뭐 여름까지는 계속 될 거예요. 늦으면 뭐 총선까지도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정권 인사들 또 이재명 뭐 의원 조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당대표 되시겠지만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아마 뭐라도 걸어서 계속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한테 창피 주기도 시킬 거고요. 압수수색 막 이런 것도 뭐 여러 번 하는 게 뭔가 있는 것처럼 낙인 찍기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계속 있을 테니까 그거를 밖에서 적극적으로 싸워줄 필요가 있죠.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는데 이재명 의원님이 이제 당대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의 계파가 그렇게 두텁게 있지도 않으시고 이재명 의원님께서 그럼 어떤 식으로 민주당을 이끌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의원들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우호적인 게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의원들 분포로 보면 한 4분의 1은 굉장히 비판적인 것 같고 4분의 1은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분의 2는 지지 의향이 있고 4분의 1은 비토고 4분의 1은 관망파 의원들 분포는 그런 것 같고 당원들이나 대의원 분포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오다시피 70% 정도는 확실히 이재명 의원한테 우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들이야 지지층하고 비지지층하고 확연히 좀 다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지지층은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싫어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두렵다는 얘기는 이재명 의원의 기질상 굉장히 추진력도 있고 똑똑하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민주당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고 윤석열한테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라고 보고 있죠. 이재명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볼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이재명 쪽으로 확 쏠려 있는 이유는 이재명이 원래 좋아서 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재명 외에는 이 난국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적임자가 안 보인다. 그러면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정치인을 지금 활용할 때다. 지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나서서 민주당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민주당은 차기 총선도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쏠려 있는 거예요. 과거 친문 성향이 있던 당원들 지지자들이 대거 친명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친문이 신명이 된 거예요. 일부 남아있는 친문들,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아직 극히 일부만이 지금 굉장히 비판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 그쪽에 가까웠던 분들이 윤석열 지지한 사람들 꽤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했던 그룹들이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당시에 이걸 꾸짖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도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없었으면 당에 소극적으로 했던 의원들만 없었으면 대선 다들 열심히만 뛰었으면 지지자들처럼 국회의원들이 이겼을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0.7% 차이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슴에서 열불이 터지는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발목 잡기 하니까 지금 사실은 분통이 터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고 이재명 의원은 결국 당원과 지지자들을 철저히는 봐야 할 거예요. 그걸 보고 뭔가 당대표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당원 민주주의,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이런 구조로서의 플랫폼도 혁신하고 당원과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좀 바꿀 것 같고요. 반면에 좀 유능한 정당으로 민생 실용 정당으로서 과감한 변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거에 채택했던 정책 중에서 현실에 안 맞는 걸 과감히 수정하고 대선 때 약속했던 건 반드시 지키고 또 그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키라고 촉구도 할 거고 그리고 민주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싱크탱크로 집권 플랜을 짜게끔 만들 거고 인재 영입도 목전에 총선 목전에 인재 영입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전부터 뭐 지금부터 꾸준히 해나가면서 그런 새롭게 영입되는 인물들이 충분히 검증되고 이게 국회의원 깜으로서 적임자인지도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좀 따져볼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리고 아래로부터 열심히 뛰었던 과거의 기초단체장 출신이라든가 또 청년들이라든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서 성장했던 사람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 말씀하셨던 메시지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